써뉴, 제가 인사말을 개발했어요. 써뉴라고. 아, 선유인데, 선유. 선유가 이제 뱃놀이. 첫 번째 뜻은. 여기는 이제 고리방주 TV니까 우리는 지금 뱃놀이를 하고 있는 거거든요. 세상이 아무리 홍수로 힘들더라도 우리 고리방주만큼은 뱃놀이 하듯이 즐겁게 유토피아로 가자는 의미의 인사말이고, 선유. 이 선유가 어디서 나왔냐면, 자, 영어로는 발음이 so new가 됩니다. 그러니까 외국인이 만약에 선유를, 그러니까 제 친구 중에 선유덕이가 있어요. 유덕이. 선유덕. 선유를 만약에 영어권의 사람이 발음을 한다면 어떤 뜻이 되냐면, 이게 음반도 있더라고요. 이게 됩니다. So new가 돼요. So new. So new. 늘 새로워라. 거듭나라. 갑자기 그 성경에 거듭나지 않고서는 천국에 갈수 없다는 그런 구절이 생각이 나는데, 고리방주는 지상천국을 향해서 가는 거니까요. 그래서 여기다 이렇게 적어봤어요. 지천태라고, 지상천국. 말장난을 해본 거예요, 여기다가. 이 마우스 뒤편에다가. 선번홍제 유토피아. 재범무와 고리방주. 재범무화라는 말을 왜 적었냐면, 선유라는 뜻을 보니 왕이 유람하는 걸또 선유라고 하더라고요. 평행우주론적으로 봤을 때맨 밑에 적어놨죠. 평행우주론으로 봤을 때 모든 인식의 주체는 왕이고, 개개인이 그 자기가 경험한 우주의 창조자이자 그 우주에서 자기가 신이죠. 개개인. 이 부분은 수직적 평행우주론이라는 고리들 TV에 제 관련 강의가 두 개가 있어요. 그래서 고리들 수직적 평행우주를 찍으면 아마 두세 개 영상이 뜰 겁니다. 그래서 이 So New라는, 그러니까 선본홍제 유토피아의 줄임말이 써니인데, 선본홍제 유토피아. 근데 선본홍제 유토피아 안 오면 길잖아요. 그래서 So New라는 인사말을 만들어 봤는데, 그래서 영어권에서는 So New가 되고, 한글로는 선유가 되고. 자, 선유는 뱃놀이를, 신선놀음, 뱃놀이를 의미합니다. 선유하니까 이제 친구 선유덕이도 생각나고, 근데 이걸 적으면서 몇 가지 제 추억이 생각이 났는데, 저는 해외여행을 가본 적이 없고요. 딱 비행기를 타고 해외를 가본 적이 딱한번 있는데, 여행을 간게 아니라 봉사활동을 갔거든요. 거기가 이제 방글라데시. 누구랑 갔냐면 어떤 그 목사님이랑 갔는데, 이렇게 머리를 밀고 다니는 목사님이랑 그 컴패션을 창업한 목사가 있는데, 주로 이제 기독교 단체죠. 그러니까 거기에 이제 새끼 목사랑 같이 방글라데시를 가서 일주일간 봉사활동을 했는데, 그때 제가 이제 방글라데시어를 3일 동안 열심히 공부해가지고 방글라데시에 딱 공항에 내리자마자 방글라인들하고 대화를 하는 정말 정말 외국어 제가 빨리 배웠는데, 그런 어떤 일이 있었고, 일주일 후에 제가 방글라데시에서 딱 일주일 후에 한국에 오기 전날에는요, 진짜 대화가 되더라고요. 그 방글라데시 사람들하고. 근데 그게 제가 방글라데시 가기 전에 3일 동안 방글라데시 사전을 외웠거든요. 막 외워가지고. 석성으로 외워가지고.
그때 저를 이제 공항에서 제가 방글라데시 사전을 저기 고속터미널 영풍문고에 가가지고 사서 외웠다. 딱 그러니까 이제 저를 테스트를 하는 거예요, 방글라데시. 그래서 아무거나 세 개를 물어봐가지고 제가 그걸 대답을 다한 거예요, 세 개를. 무작위로, 물론 운이 좋았죠. 운이 좋았는데. 그래서 깜짝 놀란 친구가 있었는데, 걔가 누구냐면 탤런트 유선이에요, 유선. 왕유선이라고. 그때 왕유선하고 박유진 탤런트가 같이 갔는데, 유선이 이제 제 고등학교, 나이는 저보다 조금 어린데, 제 고등학교 동기가 필모라고 있어요, 필모. 이필모인가, 김필모인가. 그 필모랑 같이 무슨, 뭐 약국의 세자매인가, 뭐 아무튼 그 드라마에 나왔을 때가 제가 이제 유선을 정확하게 좀 기억하는 탤런트인데, 그 이후에 영화에도 이끼? 그 만화를 그 영화로 했던 이끼인가? 거기에 출연했던 게 유선이죠. 그래서 써니 이렇게 적으면서 그 유선하고 방글라데시 봉사활동을 갔던 생각이 좀 났고, 그다음에 써니유에서는 이제 왕의 유람에서는 평행우주가 생각이 났고, 영어로 써니유 하니까 그 성경에 거듭나는 게 생각이 났고, 그리고 선유도가 생각이 났어요. 군산의 선유도. 그래서 나중에 선유도에다가 요즘에 펜션 가격이, 펜션이 그렇게 경매에 나온대요, 펜션이. 그잘될 거라고 했다가 막 코로나 터지고 이러니까 뭐 펜션에 놀러 오는 사람도 없고, 선유도에다가 펜션 하나, 아예 그냥 사가지고 우리 아미고들이 뱃놀이 하듯이 군산 선유도에서 이렇게 시간 겹치지 않게 예약을 해서 아무나 무료로 우리 아미고들 선유도에서 그 뱃놀이를 즐기고, 선유도 자체가 이제 하나의 배라고 생각해 보면 되는 거죠. 아니 뭐이 지구가 배인데, 지구가 이 우주를 항해하는 배잖아요. 그리고 이제 우리 그 아미고들이 놀수 있는, 쉬었다 갈수 있는 펜션이 또 하나가 생길 건데, 이거는 제가 좀 지어야 되는데, 그 흥왕리, 익산 흥왕리, 용동면 흥왕리, 제가 그 땅을 왜 샀는지 전에 고리들 TV에 말씀드렸는데, 지명이 너무 좋아서 샀어요, 지명이. 거기가 바로 옆에 돈산이 있고, 거기 주소가 아무튼 흥왕리인데, 도로명이 돈다산로구나. 돈다산로고, 바로 옆에 팔각정이 있고, 정말 쉬었다 가기는 뭐 괜찮지는 않았는데, 갑자기 그 위에가 그 최첨단 승마장이 익산시에서 109억을 들여가지고, 왜또 하필이면 109억인지 모르겠어요. 신문에 그렇게 나왔어요. 109억을 들여서 이제 승마길하고 승마장을 지금 첫삽을 떠서 열심히 공사 중이고, 그래서 익산 흥왕리 펜션은 펜션에서 하룻밤 자면서 승마 체험을 하시고, 그다음에 선유도에 가서 이 고리방주를 생각하면서 선유도 펜션에서, 선유도 펜션 하나 살게요 나중에. 그 이제 가격 좀 떨어지는 거 봐서 가서 한번 알아봐야지. 여전히 관광지라서 좀, 쎌 건데, 한 2, 3년 지나면 확 떨어질 거예요. 인구도 감소하고 등등등 해서. 다 얘기했나요? 그래서, 제가 이제 이 고리방주 TV에서 하는 이야기는, 여러분 그런 게 있잖아요. 오피셜에 비하된 말이 뇌피셜이잖아요, 뇌피셜. 제가 또 뇌피셜이 하도 너무 유행하는데, 제가 이거를 선본홍제 유토피아를 또 세로로 읽어봤어요. 그랬더니 선유 본토 홍피제아가 나오더라고요. 그래서 제아는 제법모아로 생각을 했고, 제법모아. 아까 지금은 제가 고리방주의 그 캡틴이고 선장이지만, 다른 평행우주에선 여러분이 선장이고,
제가 노를 저어야 되고, 그죠? 다 그게 서로서로 역할이 바뀌어 있는 거죠. 굉장히 이 우주는 공평해요. 공평한데 이제 단지 제가 관찰하는 이 평행 우주에서는 여러분이 저를 후원을 하고 있고 제가 그림을 그리고 있는 것이고 또 다른 우주에서는 제가 후원을 하고 여러분이 그림을 그리고 있는 것이죠. 누가 화가냐, 누가 이제 캡틴이냐는 중요한 게 아니에요. 중요한 건 지금 현재 관찰되어지고 있는 자기 자신. 자기 자신이 이 육체, 육체는 영원한 게 아니잖아요. 내가 지금 어떤 캐릭터로 이 지구상에 있는가. 거기에서 최선을 다하는 것이죠. 그것이 제법무아의 정신이죠. 그리고, 오피셜도 아니고, 뇌피셜도 아니고, 제가 새롭게 만든 말이 이제, 홍피셜입니다. 홍피셜. 홍익피셜인데, 모든 그 생각의 근거와, 그 다음에 뭐, 비전, 또는 상상, 의견 제시를, 오직 홍익정신에 의하여, for the people, by the people, 그 있죠? with the people인가? 아무튼 뭐, 우리, 그걸 뭐라고 표현해야 되지? 그 people을 시민이라고 표현하기도 그렇고, 민중이라고 하기도 그렇고, 인류라고 하죠, 뭐. 아, 인류. 뭐, 인류에 의하여, 인류를 위하여, 인류와 함께. 아, 이제 까먹었네. 세 가지 뭐였죠? For the people, by the people. 아무튼. 그래서 홍피셜이다. 저의 두뇌는 이 캡틴 또는 고리방주 방장의 이 두뇌는 오직 오피셜도 아니고, 뇌피셜도 아니고, 홍피셜이다. 예, 저는 늘 지상천국을, 향해서, 그리고 우리 예술가들의 기본적인 정신이 그거잖아요. 과정이 즐겁지 않으면 의미가 없다. 즉, 어떤 결과를 위해서, 과정이 막 고통스럽고, 뭐, 참아야 되고 한다면은, 이거는 참 재미가 없는 거다. 자, 저 영상이 15분 넘어가면 안 올라가거든요. 그래서 빨리 끝내야 되겠네요. 자, 손보롱주 유토피아. 써뉴. 아니, 이것도 좀 식상한데, 이 손가락도. 써뉴. 뭐 없을까? 그, live long and prosper에서, 어떻게 하더라? 이렇게 하던가? 그 있잖아요. 스타트랙에서 그 행성에서 하는 게 있잖아요. live long and prosper 해가지고 이렇게 하는 게 있잖아요. 뭐, 이렇게 하던가. 아무튼, 나중에. 제가 부처님의, 손으로 하는 걸 뭐라 하더라? 인치. 아, 까먹었네. 뭐 이런 거 있잖아. 이런 거. 아, 다 알았었는데, 그거. 그게 이제 그 주역의 괴상을 뜻하기도 하고, 무슨 인지인? 인지? 아, 그라고 하는데, 각 부처님마다 이렇게 뭐 있거든요. 뭐 그래서 유명한 게뭐 이런 것도 있고, 우리 이제 늘, 뭐, 늘 자주 보는 뭐 이런 것도 있고 뭐 그런 건데, 그 제스처 중에서, 지상천국, 고리방주 TV, 선보는 게 유토피아하고 가장 어울릴 만한, 어쩌면 그 지천태계하고 어울릴 만한 그거를, 그 손동작을 한번 연구해서 그걸로 이렇게 인사하는 손동작으로 삼아볼까 하는 생각입니다. 빨리 끊어야 되겠네. 15분 넘겠네.